안녕하세요, 플로링입니다. 오늘은 아무거나 영상을 올려볼게요. 근데 참나호흡밖에 갔었어요. 메뉴판도 보고 골라보려 했는데 먹고 싶은 게 없어서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귀여운 액자도 보고 이상하게 생긴 인형도 봤네요. 호떡집 옆에 이렇게 예쁜 거리가 있더라고요. 다리 위에서 바라본 홍대 거리입니다. 아직은 아이스 라떼를 마시는 초가을입니다. 아직도 쌀쌀하지 않아서 낮에는 아이스 라떼를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림을 또 그리고 있었고요. 빠르게 넘기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뭔가를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다 보면 지우고 또 그리고 지우고 또 그리고 하게 되거든요. 그림을 먼저 그리거나 무언가를 보고 그리지 않고 즉흥적으로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악으로 치면 재즈 같은 느낌일까요? 갑자기 차를 대접하고 있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그리고 또 갑자기 잉크통과 펜입니다.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슝, 이렇게 애기 얼굴이 있고 뚜껑으로 되어 있는 애기 얼굴을 열면 코르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펜을 이렇게 찍어서 글씨를 쓰는 잉크펜이에요. 보관은 이렇게 올려둘 수 있고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너무너무 귀엽죠? 횡설수설하고 있는 플로링입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요. 안녕.